이국적인 건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 우주적인 느낌이네요 오늘. 예. 임정호 씨 귀여운 거 한번 해야 돼요. 응? 아, 너무 못된 역할이니까 귀여운 거 한번. 하트로 한번. 자 시작. 예. 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루비반지에서 루나 역할을 맡았고요. 초반부에는 욕심 많고 허약기도 많고 정말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하는 진짜 욕망녀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중반부부터는 착한 루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 정말 제가 해보지 못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됐고 좀 약간 버라이어티한 인물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나중에 착해지는 것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고 싶었다. 정루비. 넌 사랑을 믿어? 난 안 믿어. 정루비. 나도 너처럼 살 거야. 무슨 일 있어도. 그래. 바로 이 순간부터였었다.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그만해, 누나야. 다 그만하라고! 네, 미혼이신데 실제로 네. 임정원 씨 같은 여자를 만난다면 과분합니다. 아, 과분하다고요? 네. 그래서 싫다는 겁니까? 과분합니다. 과분하다? 좋다는 거죠? 과분합니다. 과분, 세 분이나 과분하다고요? 네, 아우, 임정은 씨가 아깝죠. 임정은 씨, 마이크 한번. 임정은 씨는 어떻습니까? 박광현 씨 같은 남자를, 남자친구로 둔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과분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됐네요. 사귀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 둘 다 좋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만나시고요. 그래야 드라마 잘 돼요. 알겠습니다. 소연 씨하고 라이벌은 사실 여배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소연 씨랑 너무 다른 이미지이고 소연 씨가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 현장에서 되게 편하게 잘 지내면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네. 악녀 역할이 편합니까? 아니면 좀 착한 역할이 편합니까? 근데 저는 정말 초반에 극으로 치닫는 악녀가 아니라 정말 지멋대로인 아이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재밌었고 나중에 착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질투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예, 무슨 얘기? 질투를 언제 하느냐고. 무슨 얘기 하는 중이세요? 강한 질투심이. 강한지요? 뭐라고요? 강한 질투심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남자친구한테 많은 질투를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다시 뭐 다른 삶을 산다면 되게 잘생긴 멋진 남자로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네, 되게 신선한 소재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 다양한 요소들의 볼거리가 많아서 채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이 말을, 자, 아니요, 박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나중에, 예,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예, 그렇게 하고, 예. 자, 앞에 보세요. 물을 딱 대면서 앞에. 예. 좋아요. 참 좋습니다. 예. 왼쪽도 한 번, 예, 왼쪽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왼쪽도. 예.